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자, 어제 이어서요, 2010년도 수능 기출 23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음성부터 들어보시죠. While manned space missions are more costly than unmanned ones, they are more successful. Robots and astronauts use much of the same equipment in space. But a human is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correctly and placing them in appropriate and useful positions. Rarely is a computer more sensitive and accurate than a human in managing the same geograp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Robots are also not equipped with capabilities like humans to solve problems as they arise, and they often collect data that are unhelpful or irrelevant.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While manned space missions are more costly. 그래서 while은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인 반면에 접속사로 쓰였죠. 자, 그래서 접속사가 나오면 인간을 태운 우주선, 유인 우주선이, 그죠? 미션즈까지가 좋네요. 유인 우주선 임무들이 복수 명사입니다. 자, are 좀 더 costly, 비싼 반면에, 그죠? 뭐보다요? Unmanned one. 자, 1번에 이제 ones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one이나 ones는 앞에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식어구가 이렇게 앞쪽에서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those를 쓸 수가 없죠. those는 수식어구가 뒤에는 오지만 이렇게 앞쪽에 수식어구가 오는 건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인간을 태우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무인 우주선 임무들보다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부사절이 되겠고요. they, 뭐를 받아요? 역시 똑같이 유인 우주선 임무는 are more successful, 좀 더 성공적이다. 그래서 인간을 태운 우주선 임무가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두 번째 것으로 가볼까요? 자, robot, 로봇들은, 그죠? 그리고 and astronauts, 바로 우주 비행사들은, 여기까지 주어고요. 자, use, 사용한다, much, 상당 부분을. 근데 much라는 것은요, 물론 수식할 때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런데 어떠한 것의 부분으로 쓰이는 대명사로 쓰일 때도 역시 equipment라는 s가 없는, 셀 수 없는 명사의 상당수입니다. 상당 부분이요. 똑같은 장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다. 로봇들이나 우주비행사들 모두 똑같은 부분을 사용한대요. 어디에서요? In space.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부분을 잘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죠. 잠깐 올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ut 하고 나오죠.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독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휘 중에 but, however, yet, 그죠? 뭔가 역적 접속사, though, 이러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줄을 쳐야 되죠. 독해 질문에서. 자, a human, 인간은 그러나 is 훨씬 더, but still much even a lot, 그죠? 훨씬 더 많이 능력이 있다. 요게 수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is capable of 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할 수 있다, 일종의 뭐와 같아요? can이라는 의미랑 비슷한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이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요 전치사 보이죠? be capable of의 요 전치사 of는 목적으로 명사 상당 of를 받습니다. 그래서 operate라는 동사가 묻으니까, 그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썼지요. 그죠? 자, 그리고 뭐요? those instruments, 그러한 도구들을, 그죠? 정확하게 operating, 작동시킬 수가 있다. 그것도 얼마나 더? 훨씬 더 많이. 그럼 비교가 되겠죠? 자,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왔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and라든지 but라든지 or가 나오면 그 뒤에 밑줄이 앞쪽에 가서 형태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내용상으로 보니까 placing them, 그래서 이거를 동명사로 해가지고요. 여기서 them은요, them은 당연히 instruments를 맞겠죠. in appropriate and useful positions. 아하,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로 그 장비들을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s capable of라는 전치사에 걸리는 1번 목적어, 그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operating, 그리고 여기는 placing, 그래서 2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요. 다시 갑니다. 자, 인간은 훨씬 더 많이 바로 그러한 도구들을 정확하게 작동시킬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도구들을 적절하고 유용한 위치에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nd, but, or 그 앞쪽에요. 같은 형태의 평행 구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rarely 그랬습니다. rarely. 좀처럼 무모하지 않다. 이제 부정부사가 되겠죠. 부정을 나타내주는 부정어구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어구가 왔을 때 도치가 되죠. Rarely is a computer. 그래서 주어가 단수니까 is라는 동사 아주 잘 쓰인 거죠. 그러니까 좀처럼 컴퓨터라는 녀석은 좀 더 민감하거나, 그죠? 또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보어로 쓰인 거겠죠. Then, 뭐보다요? A human. 인간보다. 뭐 할 때요? In, ing. 그러면 뭐뭐 할 때지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관리하죠? 똑같은, 뭐, 지형적인, 그죠? 또는, environment, 환경적인 요인들을, 그래서 geographical과 environmentally factors를 or 이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똑같이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좀처럼 컴퓨터는 더 민감하거나 정확치가 않다. 인간보다 무엇을 할 때? 지형적이고 환경적인 똑같은 요소들을 다룰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어고요. 부정어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부정어구에 어떤 것들이 있죠? 저 가장 흔하게 이제 not 같은 게 있습니다. 또는 not only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no도 있을 수 있죠. never. 그죠? 조금 전에 나왔던 rarely를 비슷한 비롯한 이 녀석들.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barely. 자,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좋으냐면요. only가 이끄는, 그죠? 그것만 빼면 나머지 다 부정어이기 때문에 only가 이끄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까지를 다 같이 부정어구의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어구가 나오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부정어구가 나오면 뒤가 도치가 되는데 어떤 도치죠? 자, 조동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오는 두 번째는요, 방금 전에 우리의 수능 지문에서 본 것처럼 비동사가 오고 주어가 오는 이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요, 그렇죠. 의문문을 만들 때, 의문문 만드는 형태의 그런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일명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역시 rarely 뒤에 is a computer 이라고 쓰였던 것도 잘 쓰인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문장 쪽으로 가보죠. 로봇들은 또한 what are not equipped with. 그래서 be equipped with 그러면은요, 무엇으로 장착이 되어 있단데요. 부정이니까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 무엇으로? 어떤 능력들로, 인간들과 같은 그러한 능력들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 근데 또 어떤 능력이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요. 어떤 문제들요? 뭐야? as는요, 뭐뭐할 때. as가 이제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이죠. as가 이제 전치사로 쓰일 때 같은 경우는 뒤에 당연히 예, 명사 상당하고 또는 뭐 동명사 같은 것이 와서요. as는 뭐뭐로서, 뭐뭐 같은 이렇게 오죠. 주로 이제 명사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접속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와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대로, 뭐뭐만큼, 그죠? 기타 등등, 또는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접속사로도 역시 쓰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로 as, 그죠? they가 받는 것은 당연히 네, problems를 받습니다.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arise,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됩니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